내일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을 맞습니다. 러시아의 손쉬운 승리가 될 거라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과 또 서방 국가들의 지원 속에 길어지고 있는데요. 파리 곽상은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 특파원,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쟁은 지난 겨울부터 1년 넘게 교차 국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성공하지 못하면서 러시아가 전쟁 초반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경계를 따라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과를 필요로 하면서 최근 주요 거점인 아우디유카가 러시아군 수중에 떨어지는 등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영토의 11% 정도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2년간 이어진 정투로 러시아군 병력 손실은 20만 명, 우크라이나군은 13만 명 정도가 손실을 본 상태로 추정이 됩니다. 민간인 사망자는 우크라이나가 만여 명으로 130여 명 수준인 러시아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쟁이 3년째 접어드는 내일 미국은 러시아의 전쟁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500건의 대러 추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 현지 설문조사를 보면요. 전쟁 초보다 비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절대 다수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전히 자국의 승리를 믿고 있습니다. 또 3명 중 2명은 모든 영토를 회복할 거란 기대를 버리지 않는 등 항전 의지도 여전합니다. The majority of Ukrainians were still believe that with the help of our allies, we will definitely have the victory in the way that we want it to be. 두 나라가 전쟁을 멈출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지금의 교착 상태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오는 11월 미국의 대선입니다. 푸틴 investit plus d'espoir dans l'élection de Trump que dans la réélection de Biden qui est extrêmement dure.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에 일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러시아가 그때까지 버티며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였습니다.